안녕하세요. 와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어이구야. 어, 웃으면서. 야, 이거 뭐야? 어. 아니 형, 잠깐만, 저 바이올린 뭐야? 뭐야? 레드 카펫인데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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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 멤버 마이클 차경식? 그럼 나 우스 멤버가 아니라는 거. 아, 지석진 씨 저기 멍석이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멍석. 멍석 형 여기에요 형. 아 돌아버리겠네. 아 왜 멍석? 멍석 말이. 꼴찌벌칙은 잡음 차단으로 지석진 씨는 내일 오프닝 동안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녹화를 진행하게 됩니다. 좋다, 너무 좋다. 너무 좋은 벌칙이다. 아니 난 여기에요? 야 완전. 야 이거 무슨 야 이게. 아 정말. 아니 마이크만 없는 거지 의자까지 없냐고요 왜? 마이크만 없는 거지. 아 정말. 와 뭐 들어온다 들어온다. 이러면 석진 형 대역죄인 분장해가지고. 자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야죠. 오디오 이제 들어갑니다. 앉아주시면 채워드려요. 앉아주시면 채워드려요. 아 채워줘요 또? 네, 채워드립니다. 확실히 내가 대접을 못 받아본 거야. 이렇게 어색한 거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. 고맙습니다. 아, 뭔 일이야? 원래 우리 음영현우님 마이크 차실게요 하신 분. 되게 심각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반무릎으로. 야 여기 시스템 좋네. 석진 형 안 들리겠지? 진짜 목소리도 안 들려. 쳐다도 안 본다 형들이. 다 쳐다도 안 본다. 어 쳐다보지 말자. 형 버릇 나빠져요 벌써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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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 형 석진 형 뭐야? 먹었어. 야, 석진 형. 야, 누가 먹을 거 함부로 주래? 이봐, 얼마. 앉아, 앉아. 하영이 줬어, 하영. 야, 줘봐야 뭐. 자, 오늘도 반가운 분이 런닝맨을 찾아와 주셨는데요. 네. 어?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시지? 어? 이 음악은? 어? 보고 싶다, 친구야. 아 광수요! 광수요! 광수! 광수! 광수요! 광수요! 형! 아, 정말. 안녕하세요. 아, 광수. 광수야. 광생아, 야, 양말을 신고 와야지. 양말 신을 수가 없어요. 야 앞에 좀 봤습니다. 아, 야 광수 진짜 보고 싶었어. 아 그니까 아 보고 싶었습니다. 야 광수님 아유. 야 그래도 이제 저기 목발 짚고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네. 네네네. 형 왜 바닥에? 형 왜 바닥에? 저 형 어제 꼴찌해가지고 벌칙으로. 아, 오디오가 없어 오디오가. 아 얘기해봐야 뭘. 영양가가 없는 거구나. 그럼 그럼 저는 뭐. 아니 석진이 형이 병원에 있을 때 전화를 되게 자주 해주셨어요. 아 진짜?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형이 전화하셔서 나 때는 나 휠체어 타고 등산한다고 그랬다고. 휠체어 타고 등산했다고? 그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들으시고 와, 석진 씨는 진짜 꼰대 스타일이시구나라고. 나는 나 때는 그랬다고. 나 때는, 나 때는 수술하고 바로 나와서 휠체어 타고. 지독하다. 지금도 한 25초 뛰었어. 형 지금도 22초. 자 이제 이어서 런닝맨을 찾아온 진짜 손님이 대기 중인데요. 아 그래요? 또 나오시나? 오! 오 다니엘이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만 좀 누나로 불러도 되나? 오늘만 좀 누나로 불러도 되나? 아! 오늘 잘생겼다. 아니 그 다니엘이 진짜 좀 그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 좀 해줘요. 본격적으로 이제 컴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우리 네. 저 우리도 그렇지만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. 아, 네. 다니엘,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아니 다니엘 이번에 신곡 한번 봐야죠. 아 네네. 네. 아 박수로 한번. 네. 기대 기대.
네. 가볍다 가벼워. 어 가벼워. 와 얘는 잘스러. 오. 당당히 표다. 아. 발걸음이 가볍다 가벼워. 어 가벼워. 어? 어? 좋겠다. 아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아. 형, 이건 뭐예요? 자, 오늘은